저는 경남 사천시 남에 바람을 지고 국민의힘 하경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나눈 우리 송도원 사천시장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주 사천시 의원입니다. 오늘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정비사업 엠바노라고 합니다만 밑에 있습니다. 추진을 적극 중단하기 바라는 교수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자 김무원께서 여러분께 낭독을 해버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국민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E라는 항공정비전문기업 출신회사 샤프테크닉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와 인천공항 항공기 대륙사업 투자 유치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합의각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내에 개조시설을 건축하고 해당 시설을 합작법인에 임대한다. 공항공사는 미국 연방항공국 FAA라고 합니다. 유증 및 합작법인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개조시설을 제공한다. 공항공사는 개조시설의 일객기를 단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지, 경납고, 인프라 등의 필수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참고로 MRO라는 것은 말이 우리말로 들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많이 씁니다만 통칭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말합니다만 항공기를 수리, 정비, 개조하는 자동차 정비 사업소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규모와 사업을 성공 미국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큽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 정비 진출과 관련하여 윤관석 의원과 배준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2020년 9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장기 검토 계속 심사 관건으로 보류되어 있고 진성근 의원과 저 하영재 그리고 김고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법률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관련 법률안이 개정되지도 않고 상반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서 상임위에 결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개조사업에 참여하여 항공 MRO 사업에 진출하고자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또 공항시설법 등에 관한 심각한 법령 위반 행위입니다.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목적에는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 운영하고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개조사업에 참여하여 업무 영역을 항공 MRO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밑부대인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과 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MRO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항공기 대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도저히 국가할 수 없는 무소불위 부합무치의 행위로서 12만 4천세 뿐만 아니라 340만 경남도민 나아가 5천만 전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현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우 사장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시 항공기 정격 부문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 정비를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 사업 영역을 침해한 행위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업이 사기업의 영역인데도 국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개조시설의 건축, 임대 등
항공 MRO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무역 기구 WTO 기술 도서이 될 수 있고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산 선시에는 이미 항공 MRO 전문업체인 한국 항공 서비스 주식회사 캠스라고 합니다만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 통보가 2015년 1월 항공 정비사업 국성 방안을 발표, 2017년 12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사전시에 공사를 둔 한국 항공 운수사 카이라는 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카이에서는 2018년 7월 항공 MRO 전문업체인 캠스를 설립하여 2019년 2월 미남비 초도 정비를 시작으로 62대의 항공기 정비, 항공기를 준비하는 등 MRO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카이와 경상남도 사천시는 2018년부터 4,229억 원을 투입하여 31만 2천 평방미터 규모의 MRO 3단을 2013년 준공 예정으로 3단계로 나누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공사가 준공된 1단계 사업체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인항비를 증대할 수 있는 행거동이 준공되어 국내 저비용 항공 사천시설합니다. 기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천시와 진주시 권역에서는 항공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유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와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 클러스터를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2017년 4월 경남을 방문하여 경남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직접돼 있는 사천과 진주 지역을 앞으로 항공산업의 메카를 육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프레젠치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 사업에 참여한다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로 혈세 남주는 물론 지역 국민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남 제조 공동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남과 인천 지역 간 지역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문의라니 국회에서 계류 중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항공기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 12만 4천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우 사장과 인천시 국회의원들은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중심인 사천시는 코로나19 사태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항공운송업의 붕괴로 끊임없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물심 감격을 도와줘도 심각한 경기난에 부딪혀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를 이용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항공개발 사업이 그럴만한 단계를 벗어나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항공 관련 업체와 기술팀들이 미래의 부품을 꾸며 기술을 획득해 방만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국토부 통보 산하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술 인력 확보와 항공기 증비 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힘을 보태도 부족할 텐데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찬물을 이어낸 식으로 중복 투자를 고집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사천과 인천 두 곳 모두 경쟁력을 잃고 선진국가의 MRO 사업 경쟁에서 미치지고 말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항공기 개조사업 프레젠치 합의부서 체계를 적각 철회하며 마감합니다. 만약 항공기 정비사업 추진을 적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천시민들은 340만 경남도민과 연대하여 강력히 그래야 할 것임을 설명합니다.